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코. 예? 이제 아잔틱에 릴 화이트가 들어간 아이. 아, 얘가 릴 잔틱이구나. 우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개코라고요? 아마 얘가 제일 비쌀 거예요. 얼마쯤 하죠, 얘가? 얘는 4장. 아, 4천이요. 이번에 지금 이제 크레에서 가장 핫한 아잔틱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잔틱, 어우 드디어 나옵니다. 아잔틱. 아잔틱이 열성이죠? 네, 열성이에요. 다음 시즌에 이제 스타트하고 올해에도 이제 2차까지 알을 낳긴 낳았어요. 아, 암컷이었구나. 네, 좀 겁이 많아가지고. 어? 발색이 되게 잘 올라왔어요. 좀 예민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될것 같아요. 네. 방금 끽끽된 거는 사실 그 만지지 말라고. 얘들도 퀄리티 좋아요. 밀리와이트. 와, 잠깐만요. 오, 진짜 이쁘네요, 얘네들. 얘도 솔리드 타입이고. 와, 장난 아니네. 얘도 제가 해칭하네, 솔리드. 이 물이 있죠? 네네. 이것도 팁이에요. 나중에 말씀해 드릴게요. 어, 저게 또 엄마가 있네요. 네, 이 되게 대단히 중요한 팁이에요. 아잔틱이고. 오, 얘 지금 쪽에 도사쪽에 무늬가 되게 이쁘네요, 핀이. 네, 이제 아잔틱은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된 목표이기 때문에 네. 퀄리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은 패턴리스가 많고요. 이런 식으로 핀이 들어간 개체들은 아직까지는 귀해요. 내년 되면 조금 뭐 더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핀이 들어간 아이들은 굉장히 고가고요. 얘는 제가 그 해외 브리더한테 알을 이야기했어요. 알을. 돈을 주고 네. 알에 내 이름 적어놔라. 어... 그래서 거기 나온 애를 받았어요. 운이 굉장히 좋았죠. 이런 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800만 원? 네?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월이 조금 붙게 되면은 네. 와... 이래서 다들 크레를 하는구나. 크레 사육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환기고요. 두 번째는 습도 유지예요. 요즘은 좀 다른데 예전에는 이제 습하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엄청 많았어요. 크레는 습하게 키우면 안 되는 동물이에요. 보시다시피 물그릇도 없고 근데 얘를 굉장히 건조하게 놔둬야 돼요. 네네네네. 근데 얘들이 물을 마시고 싶잖아요. 네네. 그럼 물을 어떻게 습하지 않게 물을 보관할 수 있냐면 사실 이런 건 물그릇을 놔두는 건데 여기 물그릇 하나 설치하면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이 300개가 늘어요. 물그릇 하나 넣어가지고 그렇네. 300마리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습은에 보면 흠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네네네네. 여기에다 분무를 하게 되면 여기에만 분무를 해요. 그럼 물이 고여요. 그리고 다른 데는 건조해져요. 그래서 건조하게 유지되면서 물을 언제든지 마실 수 있게 물이 보관이 되는 거죠. 트인 부분에는 물이 고여 있으니까 그게 빨리 증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막 언제든지 목이 마르게 되면은 가서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크레가 제일 잘 죽는 게 탈수예요.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탈수가 오게 되면요. 진짜 얘는 3, 4시간만에 죽어요. 그래서 탈수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건조하게 사육해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다 습식이 들어가 있죠. 이게 다 여기다 물 뿌리려고 습식 넣은 거예요. 잭슨이라는 애고요. 잭슨.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 예? 이제 아잔틱에 릴 화이트가 들어간 아이예요. 와, 얘가 릴 잔틱이구나. 우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개코라고요? 네, 아마 얘가 제일 비쌀 거예요. 그럼 얼마쯤 하죠, 얘가? 얘는 4장. 아, 4천이요. 아, 그 400만 원 하려다가 또 이거 하나 틀린 것 같아서. 와, 진짜 4천이요. 네. 와, 저 소름 돋았어요, 지금. 와, 미쳤다. 내 차보다 더 비싸대. 보통 릴 잔틱 가격이 한 3천만 원 초반부터 형성이 되는데 지금 나온 릴잔틱 중에서 얘가 퀄리티가 제일 좋아요. 전세계. 와, 얘가 굉장히 또 예뻐요. 그 브리더가 왜 파는가 싶었어요. 혼주씨가 이런 분인지 몰랐어요. 지금 앞으로 만날 때마다 갖고 싶어 인사하고 있다. 이거 이제 판 브리더가 캐서린이라는 브리더인데 이 캐서린의 딸도 파충류를 해요. 근데 그 딸이 제 인스타그램의 팬이래요. 그리고 그 딸이 자기 엄마한테 네. 릴리 화이트 아잔틱을 분양할 거면 무조건 첫 번째로는 선주한테 분양하라 했대요. 그래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저는. 지리네요. 월드클래스. 와. 자, 한번 만져봐도 돼요? 네. 오. 야. 오. 오. 야. 네. 와. 어, 그냥 안 만질게요. 저 부담스러워서 못 만지겠다. 제가 주인을 알아봐요. 죄송해요. 남자가요. 오, 그렇네. 어, 진짜네요? 걔도 아니고. 아, 얘는 비싸서 이쁘다기보다 진짜 하는 짓도 이쁘네. 나는
제로라고 예? 일잔틱보다 더 귀한 아이. 잠깐만, 나 저 친구 본 적 있는 것 같아. 화이트 삭스 흰 양말. 네, 눈도 깨져있죠. 되게 신기해요. 아 근데 이거 불안정. 맞아요, 불안정 모프예요. 불안정 모프죠. 네, 그래서 돌연변이에요. 일단 뭐야 이거? 이 대면이랑도 까졌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손주씨 보고 대단하다고 느낀 게 얘는 몸값이 제가 알기로 좀 어마어마한 애로 알고 있거든요. 얘는 불안정 유전자라서 번식을 목표로 들여본 게 아니고 순수히 크레가 좋아서 데려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손주씨가 그게 대단하다니까. 원래 일반적으로 브리더는 상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개체를 조이스를 하는데 이게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하죠 이 친구도 지금. 그렇죠, 넘죠. 가치로만 따지면. 가치로만 따지면. 네. 이게 확실히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게 이런 걸 보면 딱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진짜. 흰 양말이 이제 이 발가락 화이트 삭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걸. 다음 시즌에 한번 브리딩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화이트 삭스가 유전이 된다는 말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얘가 수컷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생식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메이팅 자체를 못해서 이때까지 유전이 안 된다라는 말이 많았는데 얘는 또 암컷이라 가지고. 얘 정식 목표 이름이 뭐라고요? 파이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화이트 삭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건 뭐 나 선주로 하겠다면 얘는 선주가 되는. 그러면 나오면 선주 씨 이거 양말이로 부죠. 양말이. 이 뭔 개소리야? 이거 보면 하루 종일 봐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베이비만 이만큼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전부 다 아까 전에 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퀄리티 개체들 다 비슷한 애들이 이만큼 있어요 지금. 이게 슈퍼 달마시아는. 아 슈달. 아니 달마 패턴이 되게 크네요 얘는. 네, 이제 진짜 빅스팟, 특이하네요. 네, 빅스팟까지는. 빅스팟. 그 달마 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인 도트 포인트, 이렇게 작은 도트 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큰 거, 큰 건 이제 빅스팟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 잉크처럼 번졌다 해서. 아 잉크스팟. 잉크스팟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좀 연한 점들이 있죠. 오일 스팟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빅스팟, 그냥 일반적인 오일 스팟까지 들어간 세 가지 점이. 와, 이 꼬리까지 꽉 차 있네 점이. 네. 그 꼬리가 되게 예뻐요. 그렇네요, 되게 예쁘네. 얘 꼬리 끊으면 진짜 와 너무 슬플 것 같아. 맞아요. 얘는 이제 꼬리 끊으면 유일하게 슬플 것 같은 애. 진짜 슬플 것 같아. 슈달인데 분양가가 얘 비쌀 것 같은데 얘도? 네, 이런 애들은 한 200만 원 좀 나와요. 보시면 얻어 걸리는 애들 퀄리티가 이 정도예요, 그냥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요즘 되게 좀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주사기 피딩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릇을 놔두고 네. 하는 자유 피딩 방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 좀 공론이 조금 있더라고. 주사기 피딩 방식은 뭐 학대하는 행위다. 왜냐면 먹고 싶지도 않은데 억지로 먹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두 가지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사실. 저는 뭐 주사기 피딩도 하고 있고요. 한 99%는 자유를 하지만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주사기 피딩은 애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조금 아무래도 빨라요. 아 빨라요? 네. 왜냐하면 정량을 정확하게 급식을 하기 때문에 먹고 싶지 않을 때도 먹어야 돼요 사실. 항상 균일한 속도로 성장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자라고, 자율 급식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안 먹고 싶으면 막 일주일도 안 먹고,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느려요. 예를 들면 얘가 6월 25일에 나온 애거든요. 5달이 넘었죠. 5달이 넘었으면 보통 크레가 사기로 피딩을 했으면은 한 8g에서 9g 정도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이제 자율급식을 한 아이니까 아직 굉장히 작죠. 아가야네 지금. 네. 영양분이 골고루 분배가 되다 보니까 성장하는 게 굉장히 빠르고 건강하게 자란다. 단점은 이제 개체가 받는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주인이 받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주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뭐죠? 주사기를 주는데 안 먹으면 스트레스 받죠. 자율급식과 이제 주사기 피딩의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주사기 피딩의 장점은 그래도 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사람과 그 유대관계가 쌓여요. 식을 하는 애들은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주인을 좀 알아봐요. 주사기 피딩을 하면 사람한테 조금 그걸 해요. 개마뱀처럼. 네. 조금 적응을 해서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손에 올려도 가만히 있고 하는데,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자율급식을 한 애들은 사람은 굉장히 겁내요. 그래서 꺼내면 뚜껑 열면 도망가고 손에 올리면 똥 싸고. 그런 게 유대관계가 좀 많이 떨어져요. 선주 씨가 보셨을 땐 그러면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50마리 이하로 키우시면은 주사기 피딩을 권장해드리고요. 근데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피딩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선주 씨는 지금 자율급식으로 바꾸셨네요. 그래서 네, 저는 저는 이제 뚜껑 열고 바꿔 놓는데 한 3시간씩 걸려요. 저는 50마리 이하로 기르면 저는 주사기 피딩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주사기 기를 하고 있는데 나쁜 게 아니구나 그게. 네, 나쁜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건 있어요. 폭식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선주 씨가 생각하시는 정량이라는 거는 대충 어느 정도 되죠? 이제 이게 조금 다른데 베이비들 기준은 10분의 1부터 20분의 1 몸무게. 네, 네. 그 정도가 딱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기준. 그렇게 해도 잘 커요. 자, 리뷰는 이 정도로 끝내고 바로 이제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렇습니다.